가져올 수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비껴치기 부드럽게 껴놨습니다. 자, 굉장히 안정감 있게 진행 좋습니다. 좀 네. 좋죠? 자, 잘 쳤어요. 네. 다음 공도 자 어느 정도 뒤돌리기 길게가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7대 7 동점. 네, 최대한 길게 완투를 상단 왼쪽 상단 코너 쪽까지 깊숙이 집어넣어주면 뜻이 타격감이 있으면 안 돼요. 부드럽게 네. 들어가야 됩니다. 잘 집어넣었어요. 자, 너무 또 길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는 와, 또 됐네요. 오, 됐어요. 오, 위험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8대 7입니다. 오우, 네. 네, 이게 득점이 되는군요. 자, 근데 다음 공이 또 좀 어렵습니다. 걸어칠 생각인가요? 네. 타켓이 좁지만 달리 선택이 마땅한 공이 없어요. 우와, 됐어요. 자, 걸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세트 포인트입니다. 용현지. 와, 이거를 정확하게 해냈어요. 네. 거리가 멀어서 잘못하면 그렇죠. 그죠, 밀고 들어갈 수도 네. 있고 두께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7이닝인데 10점이에요. 잘 치네요. 네. 자, 리버스 공격 오른쪽 회전 주고 두꺼운 두께로 갑니다. 너무 내렸어요. 너무 내렸어요. 네. 아, 한 점 남겨두고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가영의 반격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은 노란 공 을 너무 얇게 썼어요. 노란 공이 지금 빨간 공 왼쪽 편으로 내려가는 두께를 썼단 말이죠. 네. 오른쪽 편으로 두꺼